서울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경복궁의 웅장함은 가히 압도적입니다. 조선 왕조부터 오늘날까지 약 700년의 히스토리가 종로 곳곳에 남아있죠. 지금도 종로는 서울의 행정적 중심지인데요. 전국의 이정표는 종로에 있는 이 도로 원표를 기점으로 거리를 측정한 거랍니다. 도심을 가로지르며 유유히 흐르는 청계천은 짧은 시간 격동의 근현대사를 치러낸 대표적인 곳인데요. 그 오랜 역사를 함께 지켜본 가게가 있습니다. 지금이야 젊은이들이 강남이며 홍대로 몰린다지만 그 옛날 종로의 명성에 비할까? 그때 그 시절 풍경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. 여기서 젊음을 다 바쳤다고 봐야죠. 30대 초반이니까 아마. 그래. 관수동이 거리가 뭐 젊음의 거리? 그 당시엔 그랬어요. 젊음의 거리라고 그랬어요. 산업화가 잘고 야 경제가 발전하니까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리였어요. 그래가지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여기 미어져서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냥 꽉 찼어요. 여기 종각에 모인 사람 같았어요. 여기 하여튼. 그렇게 많은 날도 있었어요. 특별한 날은. 88 올림픽이래 그때 이제 외국 사람들이 참 많이 왔죠. 올림픽 때는. 올림픽 때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일 한국의 메뉴가 뭐냐, 제일 맛있는 게 뭔가 하고 저 자기도 찾아봤잖아요.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불고기잖아요. 세계잔치다. 어디쯤 누굴 대접한다면 다 불고기였지. 그 당시 그리고 뭐 갈비니 뭐 이런 거는 나중이었어요. 불고기가 최고였어요, 진짜. 우리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고기를 찾게 되고.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메뉴도 불고기를 영물을 넣고 막 중국 말도 넣고 이런 걸 넣고 해서 불고기로 이제 정착이 된 거죠, 저희 집에는. 120가지 부위의 한우에서도 특히 이 부위가 불고기의 제격이라는데요. 목심을 했을 때는 고기가 퍽퍽하지 않고 뭐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그리고 좀 깊은 맛이 난다 그럴까? 이제 그런 게 씹으면 깊은 맛이 난다 이런 게 있고 우둔 같은 거는 좀 퍽퍽해요. 40년 동안 고기를 직접 손질해온 주인장. 오래 끓여도 부드러운 불고기를 위해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답니다. 고기가 또 이렇게 여러 부위를 써야만 이 불고기가 맛있어요. 이게 두께 맛이 차이가 많아요. 제일 맛있는 두께가 표준은 없지만 대개 하여튼 이거 좀 얇아야 돼. 1.5, 1.2 요 사이로 얇아야 돼. 고기 질에 따라서 틀리는데 하여튼 두께가 두꺼우면 맛은 불고기는 없어요. 고기가 두꺼우면 벌써 씹는 식감이 사람들이 틀려. 찌기다, 약간 맛이 약간 그 차이예요. 사람의 혀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. 궁중 음식에서 유래한 서울식 불고기는 간간하게 양념한 한우에 국물을 자작하게 부어 졸여 먹는 일종의 전골식인데요. 3, 4, 5 냄비 앞에 둘러앉아 불고기를 먹는 모습은 마치 조선시대 난로회의 명맥을 잇는 듯합니다. 제가 37년 머리가 얼마나 37년 한 20년 단골 정도 되죠. 날부터 그 전통으로 지켜내려온 이런 그 불고기라든지 이런 게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그 입맛에 딱 맞아요. 그래서 오래된 식당은 손님도 함께 나이를 먹는가 봅니다. 호불호가 없는 불고기는 특별한 날엔 꼭 상에 오르던 잔치 음식이기도 한데요. 야, 고생했다. 고생했다. 여기는 다 어떤 관계세요?
대학 동기. 대학 동기. 어떻게 여기에는 오시게 된 거예요? 친구 좋은 맛있다 보여. 할머니 집 가면은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지 않나요? 가족들끼리, 대가족끼리 모이면 화목해지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. 불고기가? 네. 진짜 그러네.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옛날 기억. 그렇지. 약간 원래 이런 서울식 불고기는 잘 안 먹으니까 국물 있는 건. 국물 있는 건 짜잔 특별한 날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맞아 맞아. 달짝지근한 국물에 부드러운 한우의 맛. 얼마나 맛있었는지 시로도 남길 정도였죠. 불고기는 외국인들이 가장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K푸드이기도 합니다. 조리법이 간단해서 외국인들도 쉽게 해먹을 수 있죠.